추운 겨울 온 세상이 꽁꽁 얼어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늘 포근한 식당이 있습니다. 밥 맛있게 잘해줘갖고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자주 오세요, 어머니. 매일 옵니다. 맛도 좋고 가게 털고. 내일 또 와야죠. 선원으로 행복해지는 식당. 지금부터 그 따사로운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경주의 한 전통시장. 시장 입구에서부터 달큰한 밥 짓는 냄새가 풀풀 풍기는 이 식당이 오늘 우리가 만나볼 행복식당입니다. 점심 식사 준비로 아침부터 분주한 모습, 감자에 당근까지. 어떤 메뉴인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 화요일이라서 카레 하고 있어요. 카레? 예, 예. 화요일마다 카레 드리거든요. 예. 예. 한 70인분 정도 해요. 요새 옛날에 100인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조금 인원이 적어졌어요. 매일 일찍 나서 이렇게 음식 준비하시는 거 힘드세요? 안 힘들어요. 보람차지 뭐요. 맨날 와가 맛있다 하고 하니까 좋대요. 화요일은 내가 카레 요리사. 감자, 당근, 양파까지 능숙하게 손질하고 달달달 정성으로 볶아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특급 레시피. 아이고 맛있게 잘 되나. 예, 괜찮거든. 카레 하나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함께 먹을 구수한 숭늉과 아삭한 식감의 오이무침까지 준비하고 계셨네요. 그래도 카레가 순해요. 카레하고 반찬하고 쌈날 반찬 두 가지, 예, 국 이렇게 하거든요. 고기 있을 때는 예, 불고기도 해주고 예, 버섯도 볶아주고 뭐 전도 부쳐주고 이래요. 민간 봉사단체인 기운차림 봉사단에서 운영하는 이 식당은 일부 뜻있는 후원자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사비로 운영되는 곳인데요. 경주에서는 2014년에 문을 열어 벌써 8년째 이웃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대접하고 있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활력도 생기고요. 또 어려운 분들 돕는 게 아주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맛있게 식사하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뿌듯합니다. 여기가 시장 근처인데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노점상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고 아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기운 차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드디어 점심 시간. 다들 약속이나 한 듯 때 맞춰 어르신들이 식당을 찾습니다. 이곳은 무료 급식 봉사를 하는 식당이지만 밥값으로 1,0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1,000원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네, 1,000원을 받는 이유는 그냥 와서 이제 공짜로 드시면은 이렇게 주눅이 들거나 이렇게 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자존심을 세워주시고자 그렇게 설립한 취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한동안 문을 닫아야만 했던 1,000원의 행복식당. 지금은 다시 활기를 되찾아 우리 이웃들에게 따끈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있습니다. 식사가 참 맛있었습니다. 여 자주 오는 게 하라면서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음식을 시라고 그래도 딱 나 입에 맞게 하고 그래 조심도. 그것도 여기 가려 하는 날은 꼭 언니도 아니죠 보고. 우리가 내가 먹으면서 봐도 참 그 사장들이 와가지고 이래 하는 거 보니 굉장히 보기 좋고 음식 맛도 더 나는 것 같고 그러니 또.
있어. 거동이 불편해 식당까지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겐 반찬 봉사를 나가기도 한다는데요.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마음. 그 마음이 잘 전해지고 있겠죠. 첫째는 밥이 맛있고, 둘째는 사고, 셋째는 주인이 좋고, 봉사하시는 분이 애잡수지요. 내 식구 그치 정성들이 하잖아. 예, 언제나 이렇게 내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봉사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애용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좀 더 많은 이렇게 친절과 그리고 이제 봉사와 그리고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란 자신을 또 네, 따뜻하게 하고 또 이웃을 따뜻하게 해주는 네, 그런 게 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로 이웃의 온정을 전하는 사람들. 천원의 행복, 우리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겨울 간식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최강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혹시 겨울 간식 하면 생각나는 거? 붕어빵. 겨울 간식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붕어빵요. 붕어빵. 붕어빵. 호빵이요. 호빵. 네. 내 마음속의 겨울 간식이 1등은? 팥죽. 뭐가 딱 떠오르냐 하면은 그래 아선대로 소문에 국밥 한 그릇 먹는 게 그래도 제일. 붕어빵, 국밥빵, 호떡. 제일 최강자는? 호떡. 호떡? 네. 어플빵 장사를 하시는데 호떡에 안 들어오시나요? 청주 호떡은 계란빵 주세요. 하나 1,500원, 세 개요, 세 개. 종류별로요, 한 개씩 돼요. 짜잔. 짠. 오늘 면밀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이게 심사를 봐주실 심사위원을 모셨습니다. 네. 왜냐면 저 혼자 판단할 수 없거든요. 자, 우리의 소리꾼 김예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의 젊은 소리꾼 김예진입니다.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 얼쑤. 아, 먹고 놀자. 네. 겨울에는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간식을 한 자리에 모였는데 붕어빵도 제각각 호떡 빠질 수 없죠. 그리고 계란빵, 네. 팥죽, 호박죽, 그리고 자 이제 갓 나온 딸기. 너무 많은 간식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최강자를 찾을 거예요. 일단 간식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입맛에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입맛에도 다 맞을 수 있는 간식으로 잘 골라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옛날 그 틀에 맞게끔 구워진 계란빵인데 네. 이 안이 좀 달라요. 어? 뭘까요? 어? 계란만 들어있는 게 아니네요? 학회 가루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부드러운데? 이게 안 어우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냥 계란빵에 소스만 얹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너무 맛있고 부드럽네요. 소스 한번 찍어 먹을까요? 이게 소스가 보면 크림이랑 꿀이 섞여져 있고 그 네. 크림 안에 아몬드 시럽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한번 좀 저어서 자 듬뿍 짝짝짝짝짝 아, 진짜 맛있다.
소스를 얹으니까 우리 브런치 카페에 와 있는 듯한 엄청난 고급진 맛이 납니다. 너무 맛있어요. 우와! 어떠세요? 맛이 완전히 달라졌죠? 달라요. 그 왜 고르곤졸라 꿀 찍어 먹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피자의 맛도 느낄 수 있고 계란빵의 맛도 느낄 수 있고 핫케이크의 맛도 느낄 수 있는 정말 퓨전 음식인 것 같아요. 오, 너무 맛있습니다. 전통도 있으면 또 새로운 것도 있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맛이었어요. 그 계란빵의 고유한 맛은 가지고 있지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먹거리가 합쳐진 느낌?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렇게 쪼르던 계란빵. 일단 크기로 봐서 안에 뭔가 두툼하게 많이 들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안을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삭바... 들려요? 에이, 벌써 군침이... 아는 맛이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이야... 이 안에 적절히 들어가 있는 견과류. 일단 겉은 되게 바삭바삭하거든요. 근데 안도 바삭바삭할 거라 생각했는데 촉촉함이 있어요. 반죽에 약간 짭짜름한 간이 정말 잘 되어 있는 반죽에 안에 달콤함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단짠단짠의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겉바속촉. 다 같은 맛. 너무 맛있어요. 지나가다가 발길을 멈출 수 없게 하는 맛. 아니, 지나가다가 발길을 멈추게 만드는 호떡.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인 것 같고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맛. 이거 그대로 계속해서 지켜줬으면, 지켜주고 싶은 맛. 네, 기존에 팥 들어있는 그 붕어빵이 있었잖아요. 네. 좀 달라요. 머리부터 먹었나요? 저는 먹나요? 여기서부터 먹었어요. 이거 뭐 있다고 하던데, 그죠? 네. 저 애기도 여기서부터 먹더라고요. 아, 진짜? 어때요? 이게 그 밀가루만 들어있던 퍽퍽한 붕어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떡을 먹는 그 맛있는 식감도 느낄 수 있고 여기 안에 이 팥의 고소함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엄청 고급진 붕어빵입니다. 그쵸? 너무 맛있어요. 제가 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찹쌀떡과 거기에 이제 팥 앙금을 얹어서 먹는 듯한 느낌? 굉장히 고급집니다. 너무 특이하다. 그 쫀득쫀득한 그 찹쌀과 팥이 어우러지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겨울이다. 붕어빵을 만나야 진짜 겨울이 온 거다. 옛날에 저희 오빠랑 정말 크게 처음으로 싸운 적이 있었는데 팥죽에 들어있는 새알 서로 먹는다고? 네. 근데 오빠가 하나 더 많이 먹어서 내 콧내 왜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웠어요. 여기 보세요. 새알도 이따만큼 엄청 커요. 자, 보세요. 이만큼. 와, 이 맛이다! 달지도 않고? 저희가 계속 단 음식을 먹어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거는 이거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와, 맛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이 맛을 느꼈어요. 팥죽 하면 좀 달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른이 좋아하는 콩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 좀 쌉스러운 쌉스러운 그 맛이 참 맛있네요. 자,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호박죽. 네. 콩 보이죠? 콩. 진짜? 입 가글하는 거 이런 거 안 주시나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먹어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자, 달큰한 냄새. 설탕 같은 맛이 들어가지 않고 호박이 주는 달큰한 내음? 그리고 콩이 주는 또 달큰함이 잘 섞여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하고 맛있어요. 입안에서 탁 넘어갔을 때 되게 고소해요. 부드럽고요. 식감 자체 먹는 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빠질 수 없는 밥상위의 완전 최상. 그 고유의 담백함과 담백하고 그 달큰한 맛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좋습니다. 맘 카페에서 엄청 인기가 많은 태화동의 딸기 아저씨께서 팔고 있는 건데 네. 저희가 도착했을 때 네. 이미 80%가 다 완판. 결관식 가운데서 딸기는 야 근데 너무 맛있네. 딸기 그렇죠? 이렇게 향이 있는 딸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 왜 맘카페 소문이 난지 알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향이 너무 좋아요. 일단 새콤달콤한. 계속 드시네요. 그러시면서 본인이 제일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이 겨울에 딸기를 만나야 봄이 온다. 새콤달콤함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기다려지는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몇 개 없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한 두세 개 놓고 제가 1등을 매기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먹거리가 많고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하나 두고 보면 너무 맛있고 네. 너무 의미 있는데 네. 이 중에서 과연 이 겨울 간식의 최강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계란빵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계란빵입니다. 왜요? 본연의 맛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끊임없이 또 개발해서 또 새로운 맛을 내는 그런 작업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스도 계란빵이랑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것도 너무너무 매력적이었고요. 또 다른 맛도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계란빵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을 드리겠습니다. 이야 저는 그냥 먹어보니까 왠지 겨울이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네. 배가 든든하시잖아요. 이번 겨울은 푸짐하게, 풍성하게 날씨 추울 때 오돌오돌 떨면서 한입 두입씩 먹으면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겨울 간식의 최강자는 바로 뭘까요? 오늘 한번 찾아보시죠. 겨울이 물씬 느껴지는 강원도 양구. 농사가 끝난 논밭은 썰렁하기만 한데요. 또 뭘 찾으러 온 걸까요? 아니 겨울이라 이제 추워가지고 농사도 다 끝났는데 뭘 또 찾으려는 거예요? 여기 양구에 딸기가 있대요. 딸기요? 네. 그래? 스트로베리? 설마했던 딸기가 양구에도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각종 과일이나 채소 재배 지역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최북단 양구에서도 겨울딸기 재배가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맛있는 겨울딸기 맛보러 가보시죠. 우리나라의 배꼽 국토 정중앙면을 찾아갔습니다. 진짜 딸기 농장 맞네? 오, 진짜 딸기 농장 맞네요. 수확한 딸기를 포장하느라 바쁜 사장님, 한번 만나봐야겠죠? 사장님! 아, 예, 어서 오세요. 예. 어머나! 우와! 어서 오세요. 진짜 딸기 봐요!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아니, 이거 진짜 여기 양구에서 지금 재배되는 그 딸기 맞아요? 그죠. 올해로 이제 2년 차 됐습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침샘을 자극하는 달콤한 딸기향, 반짝반짝 윤기하며 선명한 색깔, 곱네요. 아니 제가 지금 보고도 사실 못 믿겠는 게요. 선생님 네. 이거 어디서 이렇게 그냥 납품 받아가지고 여기서 포장만 해서 나가요? 아 진짜 양구에서 재배된다는데 못 들었다니까요. 바로 앞에 보시면 농장이 있잖아요. 잠깐만. 예. 그러네. 매달려 있긴 매달려 있네요. 여기가 진짜 딸기밭이네요.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양구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어머, 탕수육 너무 탐스럽지 않아요? 이거 왜 애들 그 탕후루라 그래가지고 막 코팅 시킨 것처럼. 어, 향기가. 먹어볼게요. 웬일이야. 와, 어우, 이거 안에 이 과즙도 과즙이지만 아, 맛이. 이거 제 거 주려고 일부러 거기에만 약간 슈가 발라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어,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품종이 서량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서량은 주로 이제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출하가 되는 것이고 생산하고. 이거 품종이 이제, 달라요? 네, 이건 금실이라는 품종으로 수출을 주 목적으로 개발이 된 품종이에요.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량 품종 대신 수출을 목적으로 새로 개발된 품종인 금실. 추운 양구에서 재배되는 만큼 경쟁력도 높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농사를 지면서도 네. 이 환경이 조금씩 바뀌고 네. 또 더불어서 이제 그 어떤 난방 시설이라든가 이런 기술도 발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만 가졌지 시설 투자 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네.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21년도 2021년도에 강원도하고 네. 우리 양구군에서 그 시범 농가 선발을 해서 네. 예, 거기 신청을 했더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도에 처음 이제 도비 군비 네. 지원 받고 시작을 했죠. 춥기로 소문난 양구에서 딸기는 새로운 도전인데요. 기후변화에 발맞춰 강원도와 양구군에서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고 난방시설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금실 딸기는요, 쉽게 무르지 않고 신맛 대신 깊은 단맛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약간 망고향이 난다고 하네요. 이거를 진짜 한번 맛보면 사실 이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맛이 너무 좋아서. 예, 식감도 그렇고 단맛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과일이 가지고 있는 향, 네 맞아. 망고 향도 그렇고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사장님 그거 아세요? 딸기 얘기하실 때마다 네. 굉장히 미소가 그냥 절로 생기시는 거? 아니 그냥 뭔가 모르게 딸기 내 자식들 얘기할 때는 그렇게 그렇죠. 자랑 많이 하고 싶은 것처럼 너무 이쁘죠. 네. 진짜. 그렇죠. 네. 딸기를 수확하면서 사장님 얼굴이 싱글벙글. 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두 번째 수확인데요. 바빠도 기분 좋으시겠죠? 바쁘다고 하시니 말쑥 씨도 손을 거들어 봅니다. 살짝 비틀어서 똑! 어렵지 않네요.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이 있었으니 바로 빨간 딸기의 유혹. 이 탐스러운 딸기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아이고, 따는 동시에 입으로 직행. 딸기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씻을 것도 없네. 깨끗해가. 아니, 그렇게 먹으면 한 바구니 언제 채워요? 내일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내 배를 채우는 게 목표지. 너무 맛있어요. 쉬, 조용히 해요. 양구에서 자라는 과일들은 다 명품으로 소문났는데요. 이제 양구에서 새로운 효자 작물로 각광받게 될 겨울 딸기 명품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양구 딸기가 사랑받다가는 네. 우리 사장님이 이제 너무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야 좋은 거 아닌가요? 바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지금보다 우리 사장님이 더 바빠지시게 네. 자 여러분 자 보이시죠? 바짝바짝 빛나는 우리 맛있는 달콤한 딸기, 양구 딸기 많이들 사랑해 주세요. 한번 할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양구 딸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딸기지만 더 특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데요.
부드러운 찹쌀 반죽과 팥과 양구 딸기의 만남. 오늘 저에게 딸기를 활용해서 어떤 음식을 또 선보여 주실 건가요? 딸기 찹쌀떡을 만들 건데요. 찹쌀떡 안에 딸기에 파당금을 씌워가지고 네. 네, 딸기 찹쌀떡을 만들 거예요. 딸기 찹쌀떡이요? 네네. 딸기의 특별한 변신은 바로 딸기 찹쌀떡. 부드럽고 쫄깃한 찹쌀떡과 달콤한 딸기의 콜라보. 팥 앙금으로 싼 딸기를 양구에서 생산된 찹쌀가루 반죽으로 한 번 더 감싸주면 딸기 찹쌀떡 완성! 양구가 여기가 기온차가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지 딸기뿐만 아니라 여기 양구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다 당도가 높고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산지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사용하니까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찹쌀떡 안에 팥 앙금과 어우러진 딸기 맛은 어떨까요? 맛도 맛이지만 일단 보기에 너무 예쁩니다. 치즈처럼 쭉쭉 늘어나는 재미까지. 맛이 어때요, 말쑥 씨? 왜 이렇게 달아요? 진짜 딸기의 그 과즙이 쫙 녹아 나오면서 이 팥의 또 앙금의 또 단맛이랑 같이 겹쳐지니까요. 마치 그 딸기를 잼으로 막 점여놓은 느낌처럼. 근데 그 잼의 식감은 없잖아요. 근데 딸기는 식감 있잖아요. 생이기 때문에. 이걸 즐길 수 있으니까 와 이거 진짜 최고네. 지금이 제철인 양구 딸기로 달콤함을 더한 딸기 케이크까지. 양구 딸기가 듬뿍 들어간 딸기 케이크. 하얀 생크림 위에 있으니까 더 맛있어 보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아니면 이 맛있는 양구 딸기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얼른 서두르셔서 맛있는 양구 딸기 드시고 올겨울 면역력도 쭉쭉쭉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구 딸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맛으로 향으로 빨간 딸기의 유혹이 시작이 됐습니다. 추운 겨울 새콤달콤한 맛으로 입맛을 자극하게 될 양구 딸기. 양구의 새로운 명품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조용한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은하 씨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고흥의 특산품 유자로 만든 디저트가 이곳의 특별 메뉴입니다. 최근 그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는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 고흥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꿈.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고흥을 담아내고 있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한적한 고흥의 작은 마을, 이곳에 시선을 사로잡는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상큼한 건물 외관만큼이나 카페 안에도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한데요. 머리도 식힐 겸 잠시 시골에 내려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집을 내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가서 살게, 나 줘!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자 이제 마음을 굳혔고 또한 부모님께서 약간 내심 또 딸이 내려오기를 기대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전 은하 씨는 고흥으로 귀촌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의 속도에 밀려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였죠. 광주에서 일하다 바쁜 삶에 지쳐서 귀향을 하게 되었고 고흥의 특산품인 유자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워서 고흥 특산품인 유자라는 걸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유자로 관련된 디자인들로 꾸몄고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포근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이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2층 주택을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벽부터 바닥, 페인트칠까지 온 가족이 매달려 지금의 모습을 갖춰왔죠.
이곳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옛 집의 두터운 기억 위에 은하 씨의 새로운 시간들을 틈틈이 쌓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산속에 살았었어요. 근데 등하교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이 집을 건물을 사시게 되고 이 건물에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아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게 또 팔린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쉽고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골목이 또 많이 어두워가지고 학교 앞에 조금 더 밝게 분위기를 바꿔보자 해서 이 자리에 카페를 차리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어린 이곳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었던 은하 씨. 하지만 처음엔 모든 게 서툴고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낌없는 도움과 지지를 보낸 건 가족이었습니다. 아, 야, 왔어. 유자촌 담을 유자 어디 있어? 야, 여기 있어. 가족 와서 잘 담아. 부모님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은하 씨는 늘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직접 키우시다 보니 품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이죠. 부모가 농사 지은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걸 가지고 많이 유자를 가지고 활용하고 그런 점에서는 정말 자랑스럽죠. 해마다 유자 수확철이 되면 은하 씨는 부모님 농장에서 유자를 가져와 200kg의 유자 청을 담급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가 바로 유자로 만든 디저트이기 때문인데요. 그 종류만 10가지가 넘습니다. 유자가 유명하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좀 타이틀을 뺏긴 느낌도 있어서 고흥은 유자다라는 타이틀을 탈환해오고 싶어서 유자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뭐가 잘 나가요? 저희 유자 메뉴가 많아서 유자 음료인 유자 스무디랑 유자 에이드가 제일 잘 나가요. 그럼 유자 에이드랑 크로플도 하나만 주시겠어요? 유자는 수확철이 아니면 얻기 힘든 과실인데요. 그래서 그녀는 유자청으로 만든 음료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를 개발할 때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자를 조금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였죠.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스크림을 올리거나 현대인에게 빠질 수 없는 커피에 상큼한 유자를 더한 유자 라떼도 이 집의 인기 메뉴가 됐죠. 카페 곳곳에는 고흥의 향기와 추억을 담으려는 그녀의 고민과 바람이 그대로 녹아있는데요. 제가 유자차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사장님이 직접 부모님하고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 네, 유자 음료도 먹고 그리고 에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아이스 음료를 좋아하는데 에이드랑도 같이 적절하게 섞여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유자 에이드라든가 유자 크로플 이런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서 유자를 좀 더 즐겨하는 맛인 것 같습니다. 홍에 이사 와서 누군가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할 때 마땅한 게 없었었는데 여기 오니까 아까 본 것들이 되게 이렇게 트렌디하면서도 젊은 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저희 또래들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상품들이 많아가지고 네,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이 뜸해지는 오후 시간. 이번엔 은하 씨가 디자이너로 변신했습니다. 고흥 특산물 유자부터 고흥의 대표 명소까지 고흥의 이야기를 담은 기념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유자 음료나 기념품을 사러 방문하는 곳이 되겠지만 한번 방문하고 나서도 다시 고흥을 가야겠구나 라고 떠오르게 만들어서 다시 한 번쯤 더 고흥을 찾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기 위해 선택한 귀촌 생활. 나의 고향 고흥을 알리며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은하 씨인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이야기로 채워나갈지 그녀의 상큼한 귀촌 일기 기대해봐도 좋겠죠?
돌돌돌돌 말아서 먹더라고요. 그럼 이러시겠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가마귀 직접 뜯으시면서 네네. 김치 이렇게 푹푹 찢어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맞아요, 맞아요. 아, 맛있겠다. 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겨울이 되면 포항은 그야말로 과메기 천국. 어지간한 식당에선 모두 과메기 메뉴를 내거는데요. 그 중에서도 9월부터 3월까지 과메기철에만 문을 연다는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포항에서 물어보니까 제가 포항에서 과메기 제일 맛있는 집이 여기라는데. 네, 저희 집이 참 맛있어요. 잘 오셨어요. 네네. 아, 왜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지나게 드셔보시고 아주 맛있다고도 소문이들 많이 나네요. 그럼 일단 맛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네, 맛있게 네. 한 드셔보세요. 네, 그럼 네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들어가세요. 예. 네. 과메기 맛집이란 걸 증명하듯 초저녁부터 북적이는 손님들. 제철 과메기를 맛보기 위해 퇴근하자마자 달려오는 곳이라는데요. 매일매일 덕장에서 과메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와, 이 윤기 보이시죠? 야, 근데 여기 지금 과메기가 일단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쩜 이렇게 반질반질합니까? 과메기는 뭐 항상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윤이 나는 게 신선하고 맛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종이에도 이렇게 기름이 다 나와서 네네. 예, 종이가 기름을 빨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야, 제 느낌으로는 방금 지금 덕장에서 마르고 있는 거 바로 따다가 여기 지금 쫙 깔아 놓으신 거 같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거의 바로 따다가 놓으신 거네. 그럼 오늘 파실 거는 오늘 가져오시는 건가요? 네네. 매일 신선한 것을 공급하죠. 이야, 얘는 이제 손으로 찢은 것 같고 네. 여기는 가위로 잘랐는데 이거는 청어예요. 아, 이거 청어입니까? 네네. 오, 아 이거는 꽁치고 자른 거. 색깔이 조금 빛깔이 다른 거 외에는 네. 되게 흡사해 보이는데? 포항에서 이제 연세가 되신 분들은 옛날에 처음 그렇죠. 과메기 맛은 청어로 네네. 시작하셨던 거예요. 청어 맛을 아시는 분들은 네. 청어만 드세요. 네. 이쯤에서 과메기 제대로 고르는 법 한번 알아볼까요? 과메기는 윤기가 흐르고 검붉은 빛깔을 띠는 게 좋고요. 잘랐을 때 속살이 살짝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게 피부에도 좋다 그러는데 네네. 이 지금 여기 이 반딱반딱한 피부하고 제가 보면서 네.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사장님. 아, 그래서 잠도 못 잤는데 네. 좋아 보이세요. 네. 이건 든 김에 제가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야, 요 초장에 한번 찍어 먹어. 오, 진짜 초장이 뻑뻑하니. 입에 녹죠? 과메기는 잘 말리는 것도 신선도도 중요하지만 초장 맛 또한 중요한데요. 그래서 과메기 전문점엔 저마다 특제 초장 비법이 있고요. 초장 맛이 과메기 맛집의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집이 딱 봤을 때 정말 맛있는 집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기름이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꽁치를 원물 그대로를 먹을 때보다 이 기름만 남아 있을 때 풍미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풍미가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생물보다 과메기로 말렸을 때 훨씬 더 맛있고 과메기 본연의 맛을 좀 느끼고 싶다. 그러면 맛을 증폭시켜주는 우선은 제가 늘 좀 그 강조해 드리는 게 소금을 찍어 드시는 게 원래 소금이 나오는 곳은 아닌데 제가 사장님께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소금을 아주 조금만 찍어가지고 제가 한번 일단 기름이 올리브 같아요. 올리브. 아주 우리가 그 질 좋은 올리브를 먹으면 고소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 고소한 느낌이 있고 아우 청어도 여기 지금 거의 이렇게 외관으로만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맛의 결이 완전히 다른 꽁치 가메기가 더 맛있다, 청어 가메기가 더 맛있다를 이렇게 무자르듯이 짝뚝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청어 가메기가 꽁치보다 더 비릴 것이다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포항 앞바다에 1950년대까지는 이 청어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런데 50년대 말쯤 되면서부터 청어가 갑자기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청어가 딱 사라지고 난 바다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꽁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과메기에 대한 기억이 청어보다 꽁치가 월등히 많은 이유는 그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드셨던 건 청어보다는 꽁치였어요. 다행히 요즘은 이 포항 앞바다에서 청어가 제법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좀 희망 섞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은 청어가 한번 등장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꺼번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마 몇 년 안에 포항 앞바다에서 이 청어 대풍이 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그때가 되면 이제 정말 과메기의 주역은 다시 또 꽁치에서 청어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여든 진짜 맛있네. 또 다른 과메기 맛집을 찾아가 볼까요? 과메기의 기본 지식들과 맛을 어느 정도 알았다면 이번엔 과메기 심화 과정이랄까? 과메기 고수들을 즐겨 찾는다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와, 재료가 벌써 이 집이. 어우야, 손님 많이 계시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세요. 예. 오늘 저 과메기에 대해서 한수 배우러 왔는데. 해도 좋고. 직접 뜯으시네. 네, 뜯어가요. 뜯어 먹어요. 아. 특이한 게. 원장님, 제가 오늘 돌아보니까 포항에 정말 과메기 파는 집들이 엄청 많던데. 그렇죠, 예. 원장님, 특히 이 집을 20년 동안 이렇게 단 걸로 사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유일하게 통마리를 해요. 아. 옛날에 소고기나 돼지고 고기를 잘 못 먹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프잖아요, 저녁에. 그러면 온 가족이 이 신문지를 쭉 이제 방에 깔아갖고 통마리 들고 오면은 껍질만 싹 벗기고, 예. 내장까지 그냥 이 대파 있잖아요, 대파. 예. 대파를 퉁퉁 잘라서 거기에 그냥 감아요. 예. 뱀처럼. 예. 감아서 그걸 김밥처럼 이렇게 먹어요. 그거 한 마리 정도, 두 마리 정도면 배가 이렇게 많이 부르고. 야, 그까지는 못 가겠는데, 아직. 그 이 내장의 향기가, 네. 이게 이제 얼면서 녹았다 하면 스며들어갖고, 맛이 아주 그 독특한 향을 내죠. 우리가 이제 통마리로 말린 거는, 그, 마치 홍어의 그렇죠. 그 가려치처럼 그런 것들을, 네. 느끼신다는 거네요. 그 꽁치 안에 있는 내장이 사가서, 네. 육질에 탁 골고루 스며들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발효가 돼요. 얼었다가 녹을 때, 예, 예. 녹을 때 이 기름하고 살에 있는 단백질하고 이 가수분해가 되면서, 예. 독특한 향을 내거든요. 예. 그 향을, 향과 맛을 이제 즐기는 거예요, 사실. 과메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드시다 보면 과메기에 대한 추억이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릴 때 이제 저녁마다 식구들이 모여서 듣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또 친구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요. 친구들과 올려서 과메기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포항 사람들에게 과메기는 이제 하나의 고향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 엄마, 온갖 생각들, 추억들이 남아있고 친구들과의 기억이 남아있고, 세월이 더 가더라도 늘 고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과메기는 포항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원초적인, 그렇죠. 가장 원초적인 음식이 아닌가 싶은데. 이 원초적인 음식을 드시는데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부터는 좀 이 마음의 고향 같은 음식으로 새기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포항 사람들에겐 추억이 가득한 고향 같은 음식 과메기. 앞으로는 전국 곳곳 많은 사람들에게 겨울이면 생각나는 마음의 고향 같은 음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가지 오해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메기는 말린 생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도 괜찮겠거니,
그리고 편하게 택배로 받아서 이렇게 먹어도 현지에서 먹는 맛과 다르지 않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편안하게 댁에서 택배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이 포항과 구룡포에 직접 오셔서 과메기의 신선한 말린 맛, 건조되었지만 아주 신선한 맛을 꼭 한번 느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식문화 과메기를 만났습니다. 동해가 키우고 바람이 완성한 맛, 구룡포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더해진 맛, 겨울 과메기의 매력에 빠져보실까요?